부인이 너무나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어디만 가면 뭘 하나 놓고 가든지 뭘 잊어먹고 가든지. 예, 근데 우리는, 우리 여자들은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어. 애기 낳고 뭔 일이야 둘이 싸워? 그런데 미국도 어떻게 사랑해? 아, 미국도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냥 찢어져버리면 되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만약에 애정이 전혀 없으면 관심도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다행이든지 다행이든지 관심도 없는데 약간의 애정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게 미움이 나오는 것이야. 감정이라는 거야. 잘 생각해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자. 내가 뭔 말하려고 하나 이렇게 되어요? 그냥 부부가 있었는데 그렇게 뽀가고 까먹어. 내가 그만 까먹었다 잘 생각해서 다행히 생각났으니까. 근데 이 부부가 부인이 워낙 잘 까먹으니까 남편이 엄청 편해. 여자들이 너무 영리한 것도 남편 괴로운 일이요. 뭐 날짜 보면 여자들을 안 해주면 난리 치잖아요. 결혼기념일, 생일 뭐 이런 거 안 해주면 난리 치는데 맨날 까먹어버리게 남편이 엄청 편해. 근데 너무나 이제 안 해주다 보니까 미안해갖고 남편이 결혼 기념일날 이제 우리 같이 저녁에 외식을 하자 그랬어요. 부인한테 아침에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저녁에 시간에 부인이 어머나 그래? 우리 결혼 기념일이어서 오네? 나 늦었네. 저녁에 사무실로 나와. 알았어.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 저녁에 딱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부인이 사무실로 갔어요. 갔는데 영락없이 핸드폰을 안 놓고 안 걷고 가버렸어. 핸드폰 안 갖고 간 거야.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 아빠한테 전화가 왔고 아들이 받으니까 엄마 어디 가야 되냐. 엄마 지금 아빠한테 사무실 갔는데 얼마나 됐냐. 40분 됐냐. 근데 왜 전화 안 받았대. 아니 아빠, 엄마가 핸드폰을 놓고 갔어요. 이렇게 그래? 그래갖고 남편은 사무실 앞에서 혹시나 마누라가 있는가 요리 돌고 요리 돌고 딱딱딱딱 돌고 있는데 2시간 정도 되니까 마누라가 코에다 거품을 물고 그냥 씻대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남편도 이제 조금 있으니까 들어와서 도대체 아이고 둘이 이제 싸우고 난리가 결혼 기념이나 싸우고 난 물랑 찢어져야지 그런데 둘이 막 싸우고 난리가 부인이 아니 내가 당신 사무실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1시간 반에 뱃떨듯이 오도로도 떨고 지금 돌아다니고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어떻게 이러냐 그러니까 남편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내 사무실에서 내가 몇 바퀴 돌고 당신 기다리는 당신 없었다. 그렇게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어디로 갔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 남편이 다니던 사무실 앞에 그래서 대화 좀 하고 살아. 대화 좀 하고 살아. 여기서 하고 요즘에 부부들이 너무 말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는 가가지고요. 어디 다니냐고 한번 물어봐. 사무실 앞에서 만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셨지? 입 열어서 말 한번 해봐. 여보 당신 회사 어디야? 시작. 여보 당신 회사 어디야? 오늘 그다음에 또 이거 물어보고 이 여자가 미쳤나? 여태까지 다. 아니 그래 어떻게 부부가 그럴 수가 있냐고. 뭐. 자 이번에는 이 미워도 사랑의 노래를 여러분만 해봐. 어떻게 마음을 꽉 누르고 해봐. 미워도 사랑한다고. 엄마는 지금 돈 닦고 앉아있어 지금. 와, 하늘을 걷다 따라다 그렇게 미워. 그러니까 아니 또 이제 또 이야기가 있어. 어떤 여자가 아이고 남편이 너무 아내를 무시하는 거야.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남편이 뻔하고 나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너무 마누라를 무시하는 거야. 근데 내 저 인간을 내가 기어이 내가 황혼이혼이 뭔가 보여주겠다. 황혼이혼을 내가 하고 말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황혼이혼이 뭔지는 아냐 남편이 그런 거 같아. 왜 그래? 해 지기 전에 하는 것이.